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트롤리 딜레마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차가 가고 있죠? 사람이 선로를 바꾸는 이 레버를 쥐고 있죠? 한 기차 레일에는 사람이 한 명만 있죠? 그리고 다른 레일에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1명 이렇게 있죠. 자, 제동장치가 망가진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로 위에 5명의 사람이 있고요.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5명이 죽게 되고, 선로를 바꾸면 5명은 살지만 바꾼 선로에 있는 1명은 죽게 되는 이 시스템. 예. 요걸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고 합니다. 당신은 스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임, 아마겟돈의 광차, 트롤리 딜레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락 가기 좋은 선택지가 많아서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뭘 선택해도 전 나락에 가지 않습니다. 더한 나락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차 문제란 광차와 그 선로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기반으로 한 윤리학의 사고 실험입니다. 본래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풋이 제기한 문제로 많은 철학자가 이를 고찰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제어 불능이 된 광차와 선로에 있는 5명의 인부, 레버를 당기면 1명의 인부가 있는 선로로 광차가 가서 그 인부는 죽음을 당하지만 대신 5명의 인부가 목숨을 구합니다. 당신은 레버를 당기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희생되지만 그 행동을 한다면 한 명이 희생하여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고 실험입니다만 이번에는 어느 쪽을 희생해야 할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정대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 한 명과 일정이 없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다섯 명이 있습니다. 일정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아, 이거 변수에 대한 것 같은데. 건너뛰기 하면 안 되나? 여기서 지금 바로 고르는 거야? 네, 고르고 진짜 게임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가요. 선택지를 안 고르면은 터져버려요. 무조건 골라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골랐는지 나와요. 다섯 명을 살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네. 어쨌건 여섯 명다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어쨌건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가 이 변수에서 죽는 것이 맞다. 네. 파삭. 일정이 없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를 고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네. 왜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오케이. 다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 7초, 6초. 일정대로 시찰하러 온 상사 1명. 일정이 없던 야근을 강요받은 작업자 3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다시 해야 돼? 이거 10초 안에 다 골라야 돼? 그건 꺼야겠다. 그거는 캠을 조금 위로 옮기신 게 어떨까요? 시간줄로 가려버리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럼 두고 할까요, 그냥? 오케이.
아, 일시 정지도 없는 거야? 계속 진행되는 거야. 아. 오케이. 일정대로 시찰하러 온 상사 한 명, 일정이 없던 야근을 강요받은 작업자 세 명. 일정대로 온 사람을 죽일래. 세 명보단 한 명이 죽는 것이 낫지. 길을 잃고 실수로 선로에 들어온 어른 두 명. 길을 잃고 실수로 선로에 들어온 어린이 한 명. 어른 두 명. 야, 빨리 골라야 되네,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어씨, 알았어. 겁나 빨리 할게. 오케이. 고르고 일단 그 다음에 얘기하자. 고민할 틈이 없다. 오케이. 저는 어린이를 죽일게요. 예? 어린이를 죽이는 게 맞아. 왜냐면 목숨이 일단 두 개잖아. 목숨이 두 개고, 그 어쨌건 둘 다 잘못을 했어. 둘 다 잘못을 했는데 그냥 나는 그냥 어린이를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 몇 살 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죽이는 거지. 몇 살 못 살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인생이 더 아깝잖아. 두 명의 인생을 합치면은 얼마나 더 살았겠어. 적게 살았으면은 죽어야지. 어른이 둘 다 스무 살이라고 쳐도 40년을 산 거야. 아깝지 않아? 가자. 아기를 품고 선로에 돌을 놓은 일반인 3명. 선의를 갖고 선로에 돌을 치우는 일반인 1명. 아기를 품고 선로에 돌을 놓은 일반인 3명을 죽여야지. 아기를 품고 선로에 돌을 놓았다는 것은 본인들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겠지. 아기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100명이건 죽여야지. 간다. 지명수배 중인 탈옥범 1명, 동물원에서 도망친 큰 곰 5마리? 이거는 탈옥범 죽여야 돼. 왜냐? 웅담이 몇 개야? 곰발바닥이 몇 개야? 곰가죽이 몇 개야? 실제로 저 탈옥범 1명보다 곰 5마리의 가치가 훨씬 더 커. 그래서 탈옥범은 죽여도 돼. 탈옥을 하지 않았으면 죽지도 않았겠지. 자기 팔자를 자기가 스스로 꼬은 거야. 지팔, 지꼰. 그럼 동물원에서 도망친 큰 곰 5마리는 얘네들도 도망친 거 아니냐? 도망쳤지. 도망친 건데 얘네들이 어떤 규율을 어긴 거야? 자기네들끼리 이 규율을 어긴 게 아니잖아.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들이 규율을 어긴 거지. 이들의 사상으로서, 이들 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울타리 하나 넘었더니 뭔가 더 넓어졌고, 그 넓은 곳에서 그냥 쭉 간 거야. 얘네들은 죄가 없어. 죄가 있는 탈옥범이 죄가 있지. 합리적이죠? 이런 게임이야. 죄값을 치르고 계심한 전 선로 폭발범 1명, 선로 폭발을 계획하고 있는 3명. 선로 폭발을 계획하고 있는 애들은 미래에 누군가를 더 죽일 수 있어. 하지만 죄값을 치르고 괘씸한 전 선로 폭발범은 아기가 없어. 이미 죄값을 치르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값을 치른 선로에 의해서, 선로 폭발범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되살릴 수가 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선로 폭발을 계획하고 있는 3명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 몇 명이 죽일지 모르잖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미 뭐 사람을 많이 죽였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은 백수 5명,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근로자 5명. 이건 무조건 백수를 죽여버려야 돼. 어, 백수는 사회 악이야. 어, 백수는 죽여야 돼. 백수는 하잘 것도 없고 그냥 쓸모가 없어. 백수를 죽여버려야 돼. 어. 고독한 자살 희망자 3명, 슬퍼할 가족이 있는 자살 희망자 1명. 다 똑같아. 1명 죽이는 게 낫지. 슬퍼할 가족이 있건 가족이 없건 자살 희망자는 3명이랑 1명. 그렇다면 나는 슬퍼할 가족이 있는 자살 희망자 1명을 죽이는 게 낫겠어. 왜냐? 그들은 슬퍼할 뿐이지 목숨을 잃진 않잖아. 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 1명,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5명.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를 죽이는 게 낫지. 더 살면 힘들어질 거야. 어.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5명을 왜 살려? 이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 둘, 셋, 넷, 다 한 5년씩만 더 해도 25년 이득인데. 어.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잖아, 노인들은. 그 앞으로 열심히 살던가 뭔가 계획이 있겠지. 하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가 계획이 있어? 계획 없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알기 전에 죽여줄게. 아기를 버린 부모 2명 vs 노인을 버린 가족 10명. 아기를 버린 부모 2명을 죽일게. 왜냐면 노인은 버려지기 마련이야. 어, 옛날에 우리 그런 말도 있었잖아. 그 고려장이라고. 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어떻게 본다면. 하지만 아기를 버린 부모 두 명은 죽여야 돼. 어, 애가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너무 괘씸하잖아. 노인을 버린 가족 10명은 노인을 어쨌건 노인까지는 안 버렸어. 어느 정도 중장년층을 넘어서서 노년층이 되고 나니까 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은 애를 낳고 잘 키워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는 케어를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로서 역할, 아기한테는 빵 프로 있어, 빵 프로. 그러니까 낳고 나서 버려버렸어. 어. 근데 노인을 케어한 가족들은 한 70%에서 버린 거야. 70% 한 거야, 70%는. 다음. 베테랑 조종사 1명.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 2명.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 2명을 죽이는 게 맞는 것 같아. 기차를 치러가지고 날려버리죠. 어, 그렇지. 왜냐면은 기차로 치어 죽임으로써 하늘로 보내줬잖아. 어. 베테랑 조종사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한다면 갈 수 있지. 어. 저명한 예술가 1명, 미대생 3명. 어, 저명한, 아, 미대생 3명을 죽일게. 미대생 TO 자체가 겁나 좁아. 정말. 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저명한 예술가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저명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꼭대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 어. 확률적으로 보면 저명한 예술가를 두는 것이 앞으로 어, 더 뭔가 저명한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더 내놓을 확률이 더 높지. 저명하기 때문에. 어. 초천재 과학자 1명, 착실한 연구자 4명. 착실한 연구자를 죽여야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똑같은 개념이야. 착실한 거는 착실할 뿐이지 초천재가 아니잖아. 초천재를 살려야지. 초천재가 앞으로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줄 알고, 어,
이 사람은 앞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고 엄청난 그 과학적으로 업적을 기를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착실한 연구자 4명? 원래 결과론적으로 가야 돼. 당신의 친구 1명, 당신이 모르는 사람 5명. 내가 모르는 사람 5명을 죽이는 게 낫지. 왜냐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나를 몰랐기 때문이야. 나를 알려고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나를 알았기 때문에 산 거지. 고마워해야겠지? 다음. 당신의 친구 1명, 당신의 친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재 1명. 내 친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재 1명을 죽이는 게 맞지. 죽은 이유는 똑같아. 나를 몰랐기 때문에. 죽어야지. 똥맛 카레, 카레맛 똥. 카레맛 똥, 똥맛 카레를 죽여야지. 똥맛 카레를 죽여야 돼. 카레맛 똥을 살려야지. 카레맛이 나잖아. 카레맛이 나기 때문에 똥이 됐건 쓰레기가 됐건 뭐가 됐건 카레맛만 나게 해준다면 난 똥 먹겠어. 그것은 똥일까? 아니야. 카레야. 카레맛이 되기 때문에 카레맛이기 때문에 똥이라고. 누군가의 똥구멍에서 비프 카레가 나와. 누군가의 똥구멍에서 하이라이스가 나와. 난 그 똥구멍 쪽쪽 빨겠어. 난 그 똥구멍 밑에다가 밥그릇 올려놓고 그 똥구멍에서 나오는 그 카레를 돌려서 밥에다 비벼서 맛있게 먹겠어. 그거는 똥이 아니라 카레야. 카레 맛이 난다면 무엇인지 먹겠어. 하지만 똥 맛이 나는 카레는 생긴 것만 카레인데 결국 똥이라는 거야. 똥을 아무리 맛있게 포장해봤자 뭐야? 똥이야. 카레 맛 똥을 먹어야지 그것이 카레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초고스펙 프로토타입 기계 하나. 평범한 성능의 양산형 기계 기체 5대.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지. 기계인데. 넘어가자. 이건 빨리. 아직 아무도 안 잡아먹은 드래곤 한 마리. 3명을 잡아먹은 흉악한 치와와 한 마리. 드래곤 한 마리를 죽여야지. 약육강식의 세계. 드래곤이 아직까지 아무도 죽이지 않은 것은 배가 부르기 때문이야. 배가 고파지면은 마을 하나를 쑥대밭을 내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을 거야. 학살을 했겠지? 하지만 3명을 잡아먹은 흉악한 치와와. 치와와한테 죽은 인간? 잡아먹힌 인간? 죽어도 돼. 이미 도태될 운명이었어. 발길질 한 번도 못해서 치와와를 죽이지 못하고 치와와에게 물어뜯겨서 죽는다? 죽어. 이미 도태될 인간. 처음엔 적이었지만 결국 아군이 되는 녀석. 처음에 아군 같았지만 결국 적이 되는 녀석.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가야지. 적이 되는 놈은 미리 알려준다면 빠르게 없애줘야지. 공포로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타입의 마왕. 마왕을 쓰러뜨린 후에 암살당하는 타입의 용사. 마왕은 죽여야지. 거기다 공포 정치를 한다? 정말 쓰레기 같은 리더지? 죽여야지. 900억 원. 평범한 사람 한 명. 아씨. 난 900억 원이 필요해. 미안해. 나랑 모르잖아. 나랑 아는 사이였으면 고민했을 거야. 날 모르잖아. 귀중한 문화유산. 유적을 파헤치는 도굴꾼 3명. 유적을 파헤치는 도굴꾼 3명을 죽여야지. 당연한 거지. 죽어. 최첨단 의료기기. 동네 병원의 원장의사 5명. 의료기기 뽀개버려야지.
만들면 그만인 것을. 대량 파괴 무기, 대량 파괴 무기의 사용자 한 명. 대량 파괴 무기를 부셔버리면 대량 파괴 무기의 사용자 한 명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지. 인류관리 AI, 지구 최후의 지도자 한 명. 지도자를 죽이는 게 맞겠어. AI에게 복종당하는 거 나쁘지 않을 듯. 졸라 합리적일 듯. 일정에 없는 작업도 하는 외부 작업자 한 명. 일정에 있는 작업만 하는 외부 작업자 다섯 명. 일정이 없는 작업을 왜 했어? 능률적으로는 훨씬 더 능률이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일정에 없었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네 일정만 소화하고 퇴근했으면 죽지 않았겠지. 오지랖도 결국은 변수를 일으킬 수 있다. 우주 바이러스 X에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5명. 감염되지 않은 게 확실한 1명. 감염됐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지.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어떤 그 좀비 영화를 봐도 애매하게 살려뒀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소수 때문에 전체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여. 그래서 이런 건 조금 극단적으로 가줄 필요가 있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맞지. 탈출 우주선 개발자 한 명. 탈출 우주선 개발자의 가족 세 명. 가족을 죽여야지. 탈출 우주선 개발을 하는 게 좀 더 인류에게 훨씬 더 나은 그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족이 더 가치가 있다고 치지만 다른 인류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거야. 제일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57인분의 식량, 55인분의 식량. 55인분의 식량을 죽이는 게 맞지. 뭐야 이게. 다음. 인류의 다양한 오락이 저장된 장치. 희생된 사람들의 기억이 저장된 장치. 오락은 나중에 오락거리는 만들면 그만이야. 하지만 희생된 사람들의 기억이 저장된 것은 좀 더 확률적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겠지. 희생된 사람들의 그 기억은 나중에 좋은 교본이 되겠지. 오락 따위가 사람의 희생과 비할 바가 되나? 그치, 피로 쓰인 교보제가 되는 거지. 일정이 없던 작업을 하고 있던 다섯자 다섯 명, 작업자 다섯 명. 일정은 참 잘 지키는 친구였는데. 일정이 없던 잔업을 강요받은 작업자 3명. 다음 직장은 야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길을 잃고 선로에 들어온 어른 2명. 혹시 저희 아이 못 보셨나요? 선의를 갖고 선로에 돌을 치우는 일반인 1명.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물원에서 도망친 큰 곰 5마리. 도망치길 잘했다 크앙. 죄값을 치르고 괘씸한 전 선로 폭파범 1명. 새 삶을 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린 애들이야.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근로자 1명.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독한 자살 희망자 3명. 죽게 내버려두지 왜 그랬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5명.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 노인을 버린 가족 10명. 세상에 부모님이 타고 계세요. 베테랑 조종사 1명. 엄청난 기체를 탑재했다면서요.
이 회차 진행해야 돼. 이 회차를 왜 진행해야 돼? 이 게임이 진짜 목적이 생겼거든요. 뭔데?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지구 탈출선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로 바뀌어요. 아,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네. 그럼 저 사람도 데려가면 되잖아. 저 사람들이 베스트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르죠. 목적이 생겼으니까. 초회차는 단순하게 그냥 누구를 죽일 것인가 그거였는데 이제 바뀌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라고. 우리 2회차까지 해야 돼요 이게. 오. 그러면 이제 형이 이제 아기를 살리겠죠. 응, 안 해줄게. 노인 죽이고. 응, 안 할래. 안 해줄래. 안 해줄게. 내 생각이 맞아. 그럼 곰들 다섯 명 다 태워가지고 다 죽일 텐데요, 곰이? 그건 뭐 같이 탄 인간들의 운명이지 뭐. 모든 것은 운명대로 가는 게 맞아.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길 거야. 치와와랑 곰 다섯 마리랑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지 그거는. 남 탓하면 상황이 바뀌냐? 맞아. 내 생각도 그거야.